네, 게스트를 확대해 보는 시간 라비스코 소서 9화입니다. 사실 9화까지 올 수 있을까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되게 감사하게도 멋지신 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9화까지 하게 됐는데요. 아직 조금 더 시즌 1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드디어 이분이 오셨습니다. 제 친구이자 선배님이자 그룹이자 솔로로서 그 누구보다 오랜 시간 빛나고 계신 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월드스타 등장. 저 눈팅만 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 출연하게 됐네요. 사실 라비스클로서 네. 태민이가 나오게 된 거는 CK편을 태민이가 모니터를 맞아요. 우연히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아니요 저는 라비씨를 검색을 했어요. 나를 왜 검색했어? 네. 저는 검색하는데요. 라비씨 팬이에요. 나 이거 출연하려고 몇 달 전부터 막 맨날 자기 전에 고민하고 그랬는데 오늘 기대가 되고요. 라비스 클로즈업 시즌1의 가장 레전드 팬이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라비스 클로즈업은 뭐 보셨겠지만 게스트를 좀 확대해보는 거예요. 맞아요.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치관이나 생각 같은 것들을 조금 파헤쳐보는. 그래서 앨범 얘기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앨범 소개를 좀 빨리 먼저 해주시겠어요? 근황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나요? 저 진짜 좀 오래 준비했거든요. 그냥 시네마틱하게 앨범을 좀 만들어보고 싶어서 정규 앨범 안에 이제 프롤로그가 있고 액트 1, 액트 2 이렇게 해가지고 1부, 2부, 3부씩 이렇게 나누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사랑 얘기를 꼬아서 좀 재밌게 푸는 것들이 있잖아요. 스톡홀름 신드롬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가지고 쫓는 자가 이렇게 사냥하는 사람이 있는데 쫓기는 자가 별로 그렇게 싫지 않은 동화되는 과정을 좀 담은 이제 욕심을 좀 부리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녹음할 때. 그래서 좀 더 그냥 단지 좋은 소리를 낸다기보다 표현 자체를 좀 가깝게 캐릭터에 기술적인 것보다 좀 그런 거 낱낱이 파헤쳐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앨범이. 네, 진짜 그런 떡밥이라고 하죠. 투맨이 떡밥. 네. 네, 본격적으로 클로즈업을 해볼 건데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네 어떤 소년이었는지. 아, 뭐 유아기도 상관없고요. 예, 저는요. 저는요. 지금 돌아가고. 저는 그린 어린이. 저는 진짜 내성적이었고 네. 고집이 진짜 셌던 애였어요. 몇 살 때요? 유치원 다니던 저의 어릴 적 시절은 남들과 이렇게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고 혼자 노는 거 좋아. 형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 친형이랑. 나를 괴롭히는 애들 막 물고 막 그러고. 네, 이빨로. 그러니까 저를 무서워했어요, 친구들이. 불었다고. 네, 이빨로. 그때 막 그래가지고 네네. 치과 가서 입 다 뽑아버린다고 부모님 막 그렇게 그럴 혼내가지고 정도로 약간 네. 말썽쟁이였구나.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붙여주고 사나웠던 것 같아요. 좀 날카로워. 네, 그리고 저 유치원도 땡땡이 쳤었어요. 유치원을 쬐었어요? 네. 유치원을 어떻게 쬐? 내가 이렇게 맨날 똑같은 일상 속에서 사는 게 너무 불행하고 와, 유치원 쟁이 진짜 싫은 거예요. 저는 대박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놀이터로 가서 그냥 혼자 앉아있었어요. 놀이터에서 어린애가 시간 개념이 어딨어요. 한 이제 20분, 30분 지났겠죠. 혼자 이제 점심시간이 됐다 생각하고 혼자 밥을 거기서 먹었어요, 놀이터에서. 아, 막 도시락 가서 네, 그냥. 그리고 다 먹고 또 혼자 한 20분, 30분 정도 있었던 거. 그리고 나서 집에 갔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을 시간인 거 아니에요? 네, 갔는데 없죠. 엄마가 너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갔었냐고. 유치원에서 연락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 갔다 왔다고 뽕을 쳤어요. 막 아무 짓도 안 돼. 거짓말 했어요. 근데 너 유치원 다니기 싫냐고. 그래서 그때 그냥 유치원을 끊어버렸어요. 그냥 안 다녔어. 땡땡이를 치면서. 네. 그러면은 그렇게 유치원을 안 다니고 그래도 학교를 갔을 거 아니에요? 네. 학교는 열심히 다녔습니까? 네, 학교는 진짜 가기 싫었는데 다녔어요. 물론 친구들 만나고 제가 막 따돌림을 당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남들하고 똑같고 뭔가 기계처럼 살아가는 이런 생활 방식이 싫었다. 세뇌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달랐네. 나는 이러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회사원이 되는 거고 결혼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겠구나. 근데 이것만 상상하면 너무 괴롭고 막 싫은 거예요. 답답했구나. 근데 그런 과정에서 춤을 어쩌다 좋아하게 된 거예요. 어떤 계기로 춤을 좀? 저는 마이클 잭슨 스무스 크리미널 린 이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와 나도 저거 하고 싶다 해서 놀이터에서 그네 가슴에도 그렇게 연습을 했어. 처음에 아 네. 놀이터 그네에다 이렇게 네. 가슴에 낀 다음에 네 그 버티면서 이제 이걸로 일어나면 된다 그네 이렇게 걸쳐놓고 일어나면 된다 대박이다. 그걸 연습을 하다가 춤에 대해 관심이 생겼죠. 그러다가 이제 음악 방송 보니까 이제 B형 나오고 세븐형 나오고 뭔가 동경이 생긴 거죠. 그거 보면서 막 계속 미친 듯이 보고 따라하고 그랬었어요. 태민도 결국 방구석 댄스에서 시작을 했네요. 그럼 전 독학 출신이죠.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회사를 만나게 됐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 회사와 만나서 함께하게 된 거예요?
춤을 막 좋아하니까 이제 막 춤을 추고 그랬는데 학원도 다녀왔어야 됐어요. 그 학원을 이제 부모님이 이제 끊어놓은 이제 돈 그거 어떻게 날려요 또.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다니는데 이게 너무 싫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방에서 혼자 막 노래처럼 안 나오고 하니까 이제 얘가 춤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자랑일 수도 있지만 어릴 때 하도 연예인 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아, 왜 어떤 것 때문에? 약간 잘생겨서? 예쁘장 하다고. 예쁘게 생겨서 연예인이어야 된다. 네, 근데 어머니가 봤을 때 얘는 제 진로는 공부는 아니구나 생각을 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개념도 아예 없었고 그냥 어머니도 잘 모르실 때 그냥 이제 주변 지인한테 가장 큰 회사의 오디션을 그냥 봐라 해서 SM 오디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제안한 게 너 학원 다 끊고 싶지? 이래서 네, 다 끊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 한번 오디션 볼래? 해서 오디션 보면 끊게 해주는 거냐고 학원 안 다닐라고? 네, 그래서 알겠다고 딱 끊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가수가 됐네. 네. 와, 대박이다. 학원 끊으려다가 인생을 네. 찾았네요. 학원이 참 고맙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네. 중고등학생 때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긴 해요. 태민 씨는? 유치원을 끊었던 게 남들이 마치 중학교 자퇴하는 시점쯤에 시작된 거고 유치원 때 이미 끊은 거야. 놀이터에서 도시락 까먹고 그게 나름의 반항이었는데 반항 사춘기. 남들보다 빠르게 맞아요. 내 세상을 더 빨리 찾은 느낌? 근데 좀 진짜 빨리 네. 저의 진로를 찾은 거죠, 저는. 학창시절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수로서 보냈잖아요. 그쵸. 그게 뭔가 네. 아쉽거나 한 건 없어요? 수련회나 수학여행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뭔가 다들 떠올리면 되게 웃으면서 되게 좋아하고 할 때 되게 소외된 기분이 많이 그치. 들더라고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엄청 막 스트레스고 뭔가 우울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정도였어요? 아, 한참. 일에 지쳤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막 성인 되고 나서 조금 흥미가 떨어졌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제가. 매너리즘 약간 네. 오래 해서. 근데 그럴 때 막 뭔가 아, 평범하게 나도 저런 추억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는 이거는 지금 갈래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게 좀 안타까웠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그쵸? 제 자신이. 네. 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가서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자한테 고백했다가 한번 찾아봤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건데 아, 저는 내 반대로 생각하면 아, 진짜요? 저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연습생 때 생활을 또 돌이켜보면 연습하고 이제 같이 혼나고 막 그랬던 게 추억인 것 같아요. 그쵸. 남들은 또 그걸 못 해봤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각자의 삶이 있는 거죠. 맞아요. 네. 활동을 되게 오랫동안 어쨌든 해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태민이라는 가수를 볼 때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돌 하면은 회사에서 만든 것만 하고 아 무대 위에서 잘 나오고 예쁘게 뭔가 하는 뭔가 네. 그런 이미지? 네. 저는 정말 앨범을 그 누구보다 애정을 그렇죠. 들여서 만들어요. 안 보이는 기간 동안에 네. 쉬고 있다기보다 그거에 대한 이제 물론 라비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진짜 믹싱하는 거 녹음하기 전부터 수록을 할 곡부터 찾는 것부터 가사나 미리 이제 안무를 어떻게 짤 거고 방향성 잡는 것부터 뭐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 프로젝트를 진짜 네. 실제로 다 관여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치? 네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필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나는 정말 내 앨범을 이렇게 내가 많이 참여하고 같이 애정을 쏟고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 거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앨범에 태민이 참여하면서 이 프로젝트 하나하나 사소한 거 가사, 뭐 곡, 기타 맞아요. 등등의 많은 프로젝트들을 다 죽기 살기로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나온 결과물만 많이 보고 맞아요. 이번 거 또 다 쳤답니다. 그냥 이런 거니까 좀 더 많이 뜯어봐줄수록 가치 네. 있는 네, 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본인이 활동하면서 이건 꼭 잃지 말아야지 이게 내 중심이다 생각하는 거 있어요? 절대 잃지 않고 계속 가져야 하는 아이덴티티다. 아이덴티티 그 말 그대로 나의 정체성, 나라는 사람을 남기고 싶다라는 게 항상 저는 조금 욕심? 꿈처럼 포부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뚜렷한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는 저에게 좀 대중적인 음악도 하고 대중과 좀 친근감 있는 것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요새 이런 거 다 하던데 물론 그것도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저는 제가 되고 싶거든요. 태민이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오랫동안 보는 뮤직비디오, 오랫동안 보는 작품, 영화들은 계속 오랫동안 보는데 뭔가 좀 소비가 돼버리는 그런 작품들은 그때 당시에 보고 다시 안 찾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태민은 태민께 있어요. 태민이라는 가수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어서 그래서 태민이 노래를 새로 낸다, 앨범을 낸다라고 했었을 때 16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기대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팬들이 지금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지 않을까.
알찬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오늘 너무 알찬데? 오늘 평소보다 지금 진행이 느려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어요. 원래 아 그렇구나. 그렇군. 저는 뭐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런 건 없어요.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때 유혹에 흔들릴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태민은 어떻게 보면 그냥 듣는 음악을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보여지는 것과 하나 되어 있는 작품을 만드는 뮤지션인데 네. 뭔가 한 번쯤 누군가는 그냥 좀 음원 터질 만한 거 아. 이런 유혹 같은 건 없었어요. 저는 타협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밀고 나가는 성격이긴 한데 억지로라도 굽히려고 해요. 그래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안 해본 거 아니라고 하는 것도 틀린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모순이지만 또 내가 하는 거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해보자. 의외로 뭔가 새로 느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항상 저는 바뀌어왔으니까 지금도 선입견이나 뭔가 나의 사고나 내가 뭔가 하고 싶었던 음악 장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어온 것처럼 편할 수 있는 거니까 뭐든 해보자 약간 어떻게 보면 2PG가 그런 곡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번엔 좀 듣기 편하고 이런 걸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회사의 추천. 중심을 지키되 귀는 기울이자. 네 라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죠. 네.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주변 사람이나 추천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내 주변에 추천 우리 매니저 형 의수 형 남은 어, 얼마나 같이 했어요? 한번 SM 나갔다 들어오긴 했는데 도망갔다 돌아왔는데 얼마나 했지? 한 6년? 6년 정도. 캐릭터가 있어요. 뭐만 하면 다 웃고 안 좋은 게 없어요. 항상 내가 봤을 때 이거 너무 별론데 너무 멋있어 좋아 야, 너무 별론데 그냥 긍정의 끝 긍정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약간 부정의 끝이거든요, 살짝. 저한테 있어서 좋은 밸런스를 조금 가져다주는. 왜냐면 없었으면 전 너무 딥해졌을 것 같은 거죠. 혼자 막 깊게 빠지고 트라우마에 더 막 갇히고 이럴 수 있는 걸 거기서 좀 구원해주는 사람? 단순 매니저의 역할만 하는 건 또 아니네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 찍고 있는 그 텍로그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매니저의 아이디어예요. 아, 진짜로? 네. 브이로그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 안 한다고요. 아, 몸만 하자. 알았어요. 산신령 아니야, 산신령. 근데 진짜 이래요. 진짜 이래요. 뭐 더 있어요? 추천하고 싶은 사람? 뭐 주변 사람이나. 그럼 이거 얘기하고 싶다. 그래요. 슈퍼엠을 좀 얘기하고 싶네요. 네. 왜냐면 슈퍼엠이 한국에서 활동을 안 했잖아요.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슈퍼엠이 뭔가 절대 모르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럴까? 그럼요. 그런 분들이 한번 좀 봐주시고 한번 좀 관심 가져주시면 슈퍼엠 무비가 나오겠네요. 태민 파트로 내보내주세요. 재밌는데? 이거 거의 2회분 나오겠는데? 진짜? 아니, 이 정도는. 원래 지금 여기 없는 얘기들 엄청 많이 했어. 아, 뭐 난 좋지. 2회분 하자. 음악 얘기를 좀 해볼게요. 태민의 최애곡.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싫었어요. 번외 질문인데 종인이, 성우님, 지민이 어떤 식으로 관계의 결이 달라요? 역시 친구네요. 이걸 그럼 한 4회분으로 해. 3분까지 방송됐다. 지금 이거까지.